해외를 품은 주식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라이온 캠텍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제 금요일 이 시간에 미국의 럽셀 컴퍼니 얘기해 주시면서 인조 대리석 취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일장에서 24.7% 급등을 했습니다.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네요. 네. 와, 대박이네요,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장기적으로 정말 정말 주주들을 짜증날 정도로 힘들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한 방 크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다가 보면 이제 못 잡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또 늦은 거죠. 근데 그동안 계속 그때 뭐 거래량이 완전 바닥이고 아무도 관심 없고 소외고 그러다가 거래량 빵 터뜨리면서 가버리면 이제 네.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그쵸.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뉴스 해놓고 뛰어서 판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게 항상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 건자재주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결국 안 간 거를 찾다가 네.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생소했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네. 이거 뭐 그 대기업들도 지금 다 이거 SK 종합화학이랑 라이온캠텍이랑 둘이 일하거든요. 네. 그 대기업들도 지금 다 그 엔지니어 스톤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 고급 자재를 쓰고 싶은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고급스럽게 집을 꾸미고 싶은데 네. 돈은 너무 많이 드니까 인조 대리석을 쓴다. 요즘에 인조 대리석 품질이 좋게 나와가지고 잘 빠져가지고 그거를 많이 그 젊은 세대들이 한다고 러브셋 그 빈백이랑 연결시켜서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밍이에요. 뭐 이것도 그렇고 뭐 인상가도 같던데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있고 소외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배터리랑 이런 거 전부 맨날 뉴스 보면 다 배터리, 보고서도 전부 배터리, 무슨 꿈의 배터리 다 이럴 때 네. 옛날에 OCI를 생각해 보세요. OCI가 태양광 잘 나갈 때 태양광의 4번 타자라고 100만 원 간다고 했다가 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다음에 만 원대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관심 없고 막 소외되고 이랬을 때 핍박받을 때 여기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어제 그렇게 열매를 드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뭐 또 갭 상승 시작하면은 뭐 그 정도 선에서 먹으면 되겠죠. 저번에 플리토처럼.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되나요? 좀 이게 좀 조정이 나오면은 좀 사고 싶긴 하네요. 네. 왜냐면 지금 건자재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라이온 캠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좀 전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그 이게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합성 왁스 시장도 있거든요. 이게 그 인조 대리석 시장이 80%고 그 합성 왁스가 20%인데 합성 왁스가 그게 어디 쓰이냐면 요즘에 친환경 접착제를 만들어서 요즘에 라벨지 뭐 그 잘 안 떼진다고 난리잖아요. 그 접착제 없앤 것도 나오고 아시죠? 포카리스웨트나 뭐 그 음료 페트병에 그래서 그게 막 분리수거 하는 후기 나왔잖아요. 분리수거 나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열심히 뗐는데 안 떼지고 참기름병 뜯으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고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 하도 유행이어서 그 친환경 접착제 라이온 캠텍 그 합성왁스로 만든 걸로 바르면 잘 떼져요. 그래서 친환경 이런 그쪽으로 엮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조정 나오면 사고 싶네요. 근데 조정이 안 나오고 여기서 뭐 오늘 또 가버리면 이제 보유자들이 그냥 언제 팔까? 그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리뷰하는 건 안 샀으면 좋겠어요. 네. 리뷰하는 거를 또 보고 오늘 처음 봤다고 사면은 또 욕을 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좀 새로운 종목으로 우리가 좀 분위기를 전환시켜 볼게요. 오늘의 미국 특징주부터 알아볼까요? 예, 메리티지 홈즈입니다. 메리티지 홈즈. 티커가 네, MTH네요. 회사네요. 네, MTH. 네. MTH. 네, 메리티지 홈즈. 아, 이것도 주가가 안 좋은 게 없는데 미국은 사실 미국 주요 도시에 단독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요. 미국은 예. 땅 덩어리가 넓고 그 막 부지가 많기 때문에 막 우리나라처럼 홍콩이나 우리나라처럼 막 성냥갑 물론 뉴욕 맨하튼은 그런데 막 성냥갑처럼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막 그런 고층 빌딩 하고 막 35층을 그래서 땅이 하도 없으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맨날 35층 이상으로 가야 되고 뭐 50층, 100층을 고밀도로 지어서 무슨 이거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이렇게 주거 환경 개선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그냥 근데 미국은 주택 건설 업체 1, 2들이 다 단독 주택 건설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맨날 무슨 뭐 브래드 피트 집이니 무슨 안젤리나 졸리 집이니 나오면 막
그 교회에 막 엄청 네. 광활한 데가 화장실이 막 10개 있고 막 대저택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설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일부 고가 저택 공급 사업을 합니다. 메리티지가. 그래서 요 그거예요. 애리조나주 그 옆에 막 옆에는 사막이 있고 사막에서 좀 떨어지는 게 도심 교회 지역에 막 엄청난 이제 연예인들의 대저택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메리티지 홈즈가 요즘에 그 주력하는 게 이것도 친환경. 요즘에 하도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을 외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시멘트 업계도 우리 더 이상 이런 이미지 싫다. 시멘트가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하잖아요. 그게 다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 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변신하지 않으면 도태가 돼버려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참여를 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네. 페트병이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 쉬운 거고 라벨지 뜯는 거. 근데 얘 메리티지 홈즈는 뭐하냐면 넷제로라고 넷제로 제로 빵이라는 거예요. 제로. 외부 전력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넷이 없는 거예요. 넷 선이 없는 거예요. 외부 전력 공급이 없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해요. 뭐 태양광 뭐 그렇죠. 태양이나 풍력이든 작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자급자족으로 하는 거죠. 에너지를 자급자족으로 하는 그 단지 건설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오염물질을 안 배출한다. 집에서 어떤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미션 이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주요 도시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 애리조나주의 고가 저택을 공급할 때 다 이제 그 컨셉을 들어갈 때 전부 이제 넷제로, 제로 에미션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이제 나가는 선도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기업들이 ESG였나요? 그 맨날 나오던데 예. 그 단어? 그, ESG 그 맞죠? 그 단어? 네. 단어 몰라요. 어려워서. 그래서 그거에 맞는 기업 컨셉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네 주목할 만합니다. 네, 메리티지 홈즈 미국의 건설주입니다. 뭐 건설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데 선도 기업으로 꼽히고 있나 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련 건설주 많이 좀 네. 가서 안 간 종목을 좀 꼽아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친환경의 대표 주자가 있죠. 친환경적으로. 자이S&D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이그룹의 계열사, 자회사죠. 이게 원래 뭐 하는 거냐면요. 자이 아파트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긴 없어요. 아, 시청자분들 중에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단지를 둘러보세요, 지금. 네. 단지를 둘러보면은 거기 뭐 배전판이라던가 가로등 아니면 거기 뭐 안에 호수 조성되어 있잖아요. 호수에 막 그 시설물들 이거 뭐 써 있나 봐봐요, 거기 가서. 빨리 지금. 아, 지금 못 보겠어. 이따 보세요. 네. 자이하고 영어로 S&T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 아파트에 유지 보수 해준 업체예요, 원래는. 자이 아파트 안에 뭐 경비도 보고 청소도 하고 그 시설물 관리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이 GS 건설에 어떤 자이라는 브랜드에 들어가서 주민들 유지보수 관리해주고 주민들 그 관리해주는 거예요. 관리사무소도 자이 S&D가 운영하고 네. 경비 인력도 자이 S&D에서 파견받아서 그 자이 S&D를 파견 넣어가지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이제 성장성이 좀 부족하죠. 자이 아파트가 무조건 많아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뜬 거죠. 지금 그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양평 자이 비즈 타워. 요즘에 지식산업센터가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건설사들이 요거 완판 시켰고요.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주택 브랜드가 자이르네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이는 대단지고요. 자이르네는 좀 소형으로 들어가요. 한 30-40호 정도로 지어요. 영등포, 개포, 서초, 완양, 완판. 지금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환경적으로 왜 엮여있냐면 GS건설하고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가스인 시스클라인을 개발했거든요. 이게 최근에 지어지는 자이 아파트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제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거실에 공기청정기 한 대는 일단 기본으로 다 박혀있고 이제 주방 공기청정기 또 나요. 그래서 하츠가 간 거 아니에요. 하츠. 그 하츠에서 이어져서 벽산. 벽산도 여기서 성공했잖아요. 하츠가 벽산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굉장히 커졌는데 문제는 공기청정기는 한 번씩 그래도 환기를 시켜줘요. 창문을 열고. 근데 요즘 같은 데 또 걱정되는 게 창문을 열었는데 미세먼지가 제일 심한 날 걱정이 되잖아요. 네. 요즘에는 창문을 안 열어도 그 알아서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환기 시설이죠. 공기순환기죠. 그래서 아예 나쁜 공기는 빼버리고 좋은 공기를 들여와요. 문을 다 창문을 24시간 닫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이 시스클라인을 개발했는데 코맥스랑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공급에 대한 업무 협약도 체결해서
유통망을 더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게 50여 개 자이단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자이 아파트 주민들만 만나기에 아깝고, 그러니까 아까울 수도 있고, 이게 장사를 더 하려고 개별 고객까지 그냥 판매 지금 늘렸어요. 지금 일단 서울 수도권에 설치 기사님이 갈 수 있는 데만 가고 있는데, 이제 전국 지방으로 갈 거예요. 근데 개별 고객한테까지 이걸 늘렸다. 지금 경동 나비엔이 그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동 나비엔이 나비엔 환기 시스템이라고 공기청정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게. 아예 그냥 집안의 공기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개별 고객까지 그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또 성장 모멘텀이고, 공기청정기 주가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처리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또 크거든요. 네. 음쓰라고 하죠. 음쓰 버리기 정말 싫어서 부인분들이 막 남편분들한테 미루죠? 그래가지고 여름에 냄새 너무 나니까 냉동실에다가 얼려놨다가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싫으니까 요즘에 맨날 홈쇼핑 뜨면 그 음식물 분쇄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분쇄하니까 거기 그 구멍이 막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뭐 나왔냐면 음식물을 분해해가지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처리기가 나왔어요, 이제. 네. 음쓰,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예요. 오염 매출을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미션 메리티지 홈즈 가능하고 똑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아예 안 내버리는 거죠. 이게 음식물 처리기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앤디가 만든 브랜드 명이 뭐냐? 파이널 키친. 이름이 딱 맞죠? 네. 부엌을 끝내버리는 거야. 마지막 부엌. 여기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분해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냄새 안 나게. 그래서 이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자이앤디가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은 자이 아파트에서 유지보수를 해주는 업체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친환경적인 이런 아이템을 갖추면서 계속 사업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좋네요. 건설 그리고 친환경 테마로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이앤디 뭐 전일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동반으로 들어와 좋네요. 두 번째 미국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시간이 짧아서 남타이 프로퍼티입니다. 남타이? 네. 중국 회사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티커는 NTP입니다. 얘네는 중국 선전. 우리가 알기로는 심천으로 알고 있어요. 선전이 심천이에요. 예. 심천의 구슈, 광밍 두 부지에 땅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그 토지를 갖고 고급 상업단지 재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심천이 경제특구로 만든 지역이 심천이에요. 그 심천이 그 무슨 저기 명절 때 심천은 텅텅 비어요. 왜냐면 심천에서 젊은 애들이 일하는데 집은 고향은 저기 일주일 가야 되는 곳에 있어요. 다 떠나요, 거기. 예. 심천은 이제 경제특구인데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요. 여기가 서울의 면적이 3.2배에다가 상주 인구 1200만 명. 근데 평균 나이가 33살이에요. 네. 되게 젊죠? 근데 1인당 GDP가 여기가 28,649달러가 나와요. 선전이 여기가 중국 평균보다도 엄청나게 높아요. 외국인은 15만 명 거주하고 있고 세계 500대 기업 중에 280개가 상주하고 있는 엄청나게 그 경제 특구에다가 잘 나가는 곳. 여기에서 고급 상업 단지를 개발한다. 그래서 요런 거를 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재개발했을 때 그 이득이 막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이게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큰 것들을 땅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봐야겠죠. 중국의 큰 손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종목이 또 있나요? 네. 바로 IS 동서입니다. IS 동서. 자, IS 동서 지금 큰 거 두 개 갖고 있어요. 일단 고양시 덕은지구. 어딘지 아세요? 여기 우리 방송국은 이쪽에 없는데 상암동에 방송국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암동에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상암동 땅값은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 단지가 방송국이 들어서고 나서. 예. 그래서 가까운 데 출퇴근하는데 찾아보는데 서울은 아닌데 가까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산 고향 덕은인 거예요. 일산 고향 덕은에서 DMC역 아시죠? 거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거기가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고양시 덕은지구에 집 잡아놓고 상암에 출퇴근하시는 그 방송 관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7개 필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한다. 아까 지식산업센터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경산에 또 큰 거 하나 있어요. 아까 남타이 프로퍼티는 선전에 두 개 있잖아요. 네. 얘네 IS 동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전국으로 넓혀서 3만 2천 평짜리 경산 중산지구가 또 있어요. 이게 대구의 수성구,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랑 가까운 곳에 있는데 펜타일즈라는 곳 내 호수 외곽 지역 중심에 여기다 뭐 만들 거냐면 6,5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분양 준비. 그러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비거주 지역, 그거죠. 그리고 이쪽 그 경산지구는 주거. 요게 큰 거 두 덩어리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게 개발이 돼서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쵸? 분양이 되고 완판이 되면은 엄청난 개발 이익이 돌아와요, 지금 이게. 남타이 프로퍼티랑 똑같아요. 선전에 두 개 이거 개체 개발해서 분양되면 엄청난 개발 차익이 돌아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IS 동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가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건자재, 인건비 다 올라요.
그럼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근데 이게 커다란 덩어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의 싸움인데 IS 동사가 두 가지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건설주 뭐 아직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안 간 종목들 찾고 계시다면 이 두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이에스 앤디어 IS 동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 소장님 이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